여기에 흡기가 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람의 양을 많게 빠르게 예. 예, 바람이 많아지면 선세량도 많아지고 안전 연소에 도움이 되고 예. 조금 전에 이제 흡기는 장착하고요. 또 큐비트 예, 이렇게 장착이 되겠습니다. 에공 키셔도 키셔도 돼요, 선생님. 아, 길까지. 예, 키셔도 예. 됩니다. 예, 약하게. 예. 여기서 또 우회를 하시고요. 차 스타트가 좀 군떴을까요, 사장님? 예예. 예. 스타트 그렇고 침이 좀 딸리면 예. 해야. 그렇죠. 속도가 좀 예. 그게 좀 마이크 슬리야. 맞아요. 지금 소나타 타던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하고 좀 차이가 느껴지네요. 신호가 걸렸을 때는 사장님 발을 떼셔야 돼. 예예. 예, 떼버리셔야 돼. 당김이 없이 밀어주니까. 예. 아, 그렇네요. 그렇죠, 선생님. 예. 예. 계속 밀어줘요. 계속. 예, 예. 지금 시내 연비가 6km, 7km. 아, 근데 고속도로 타고 오시는데 8.3이면 상이 연비가 거의 안 나온 건데. 예, 그렇죠. 그리 안 밟았는데. 그래도 8.3이면 연비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상님. 아, 네, 상님. 예, 사장님, 뭐, 식사하시는가 봐요. 아니요. 식사 아직 안 옵니다. 예, 아이고, 차, 뭐, 수월인데요. 고발 차이나. 예, 연비는 뭐, 한 10, 한 3km 났다가 안 났다가 이라고요. 네. 이 앞에보다는 땡기는 게 없고. 네. 조금 편해요, 운전하기가. 연비가 너무 안 좋은데 고속도로에서는 적어도 한 10km로 넘겨줘야 되는데 예예 예. 네. 계속 기천하시면 돼요, 사장님. 예. 조금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사장님. 예. 느낌이 오셔야 되죠, 바로. 예, 느낌 옵니다. 살짝만 밟으셔도 부드럽게 나가죠, 사장님. 예, 예, 그런 얘기. 예. 예, 작은 차 2.0하고 비슷합니다. 가셔도 됩니다. 우회전 또 하시면 되고. 예. 오, 대박. 그렇죠, 상이. 또 우회전할 때, 리스타트 힘 받을 때, 바로 우회전 해제하면서 여기서 뗐다 밟으면 힘이 안 받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힘 받아야 됩니다. 예. 스포티지 LPG의 단점이 딱 커버가 되어버린다, 사장님. 그렇네. 네. 몸을 느끼네. 거기 왁스 떼도 간간이. 그렇죠, 사장님. 예, 예, 고발이 약간 고발이. 그래서 SL을 밟으면 바로바로 바람이 와서 쳐나가버리고. 예. 바로 이렇게 힘이 안 받거든요. 네네. 직진하시면 됩니다. 예. 좌회전 하시면 되고 우리 코스 한번 가보셔야죠, 사장님. 예예. 예. 우리 코스 한번 궁금하셨죠? 유튜브 코스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좌회전. 아, 예. 하는 것도 작네요. 예, 근데 엑셀은 이제 저희들은 예. 지그시 밟아야 됩니다. 좋아요. 차가 예. 오히려 더 와리가 생성되면서 차가 훨씬 더 탄력없고 잘 나갑니다. 예예. 엑셀을 지그시 밟아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정도면 차가 안 나가니까 사장님이 엑셀을 좀 깊게 밟으신 거예요. 네네. 이제는 그렇게 안 밟으셔도 돼요. 좌회전 하시면 돼요. 이제는 그렇게 안 밟으셔도 돼요. 예예.
느낌이 영 다릅니다. 예. 달라져야죠, 상님. 예. 저는 연비하고는 관계없고. 네. 그냥 힘만 좀 돼. 오르막. 네. 여기가 지금 오르막 예상이, 여기 예. 일단 올라가보시면 바로 네네. 느끼실 거예요. 이게 오르막 올라갈 때 RPM 많이 쓰지만 속도는 못 따라가고 왠지 소음은 크게 나고 그러거든. 예, 예. 이 열필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휴무세요? 예, 오늘 휴무입니다. 아, 예.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부지가 육부지가 바뀌었습니다, 동행. 그래 개길질합니다.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쉬고. 아. 산에 가고. 좋죠, 자기. 건강을 내셔야 돼. 이렇게. 운동 안 하면 좀 오래 못 해요. 맞아요, 상이. 예.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해야지. 예, 예, 맞습니다. 예, 직업이 마땅한 것도 없고. 맞아요, 건강을 열심히 하셔야 돼. 예. 하루 종일 차 안에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육부제를 바뀌면서 이제 전기차는 부제를 푸는데 네. 우리 3부제 하다가 5분에 한 달 됐습니다. 아. 한 달 저는 완전 개길제입니다. 막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한 달에 딱 15일 일하시네 그럼? 예예 예. 15일 일하고 이제 봄에 4, 5, 6 4, 5, 6은 전라남도 북도 막 충청도 많이 다닙니다. 시발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 마음대로 하시지 뭐 어떻게 됐든 안에 가고 있습니다. 예. 오. 어이. 그냥 힘 안 들이고 올라가네요. 그렇죠, 상님. 예. 지금 밟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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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밟아도. 예. 예. 힘이 많이 채워져 버렸어요. 예, 올라가네요. 예. 예. 왼쪽으로 전용도로 타십시오. 예. 차는 이 오르막이 문제예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차 묵직하면서 잘 나갑니다. 예. 예. 여기서 얼마나 갑니까? 조금만 더 가시면 돼, 상님. 아, 밑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까? 예, 아, 저기 연덕길도 한번 주행해 보시고, 예, 예. 고색정도 해보시라고 일부러 얘기했어요. 예, 예. 아이고, 맞습니다. 예. 이 길로 나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예, 예. 100km도 금방 가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갔거든요, 빨리. 네, 그렇죠. 예, 안 밟았는데도. 그 엑셀을 많이 안 밟잖아요, 상님. 예, 예. 지금 거의 뭐, 뗐다, 조금 밟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예. 이제 좀 밟으면 웅 하는 소리도 좀 작아지고. 예, 좀 적으세요. 예. 엑셀은 거의 안 밟으시는데. 예, 지금 차는 좀 묵직하게 나가시고. 예, 거의 지금. 이러면 연비가 오겠는데, 예. 잘 나오죠, 상님. 예. 연비는 악셀에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페달 밟으면 많이. 본인이 연비 운전을 해야지 잘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걸 발 대고 있어도. 예. 여기서도. 안 밟으면 돼. 여기서 엑셀 떼버리시고, 상님. 예, 예. 발 떼시고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돼. 예, 예. 예. 발 떼고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예. 자, 오르막까지. 충분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예, 예, 오른쪽으로 빠지시죠. 엑셀 받지 마시고 그대로 가십시오. 예, 예, 예. 아, 그대로 가. 예, 엑셀 받지 마시고. 예. 그대로 한번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게 이제 예. 탄력. 오. 안성주에. 예, 예. 예. 끝까지 차고 올라갑니다, 상님. 어, 올라가네, 예. 예. 힘이 이렇게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예, 예. 자회전하십니다. 굵게 잡아야 될 그렇죠. 상이네. 오. 방금 올라온 게 걸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상님. 자신감 있습니다. 예. 어, 고맙습니다. 아, 연비 조정하겠는데. 네, 연비가 잘 괜찮게 나옵니다. 예, 조정하겠네요, 시내에서도. 예. 일단은
승객님들 태우시고도 언덕길 올라가기 힘들 테니까. 예, 예, 맞습니다. 훨씬 더 그런 게 더 좋아요. 네네. 그 유튜브 본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예. 아, 우리 사장님 성격 다 끊으시고 그냥. 저는 그런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좋다 이러면 전국을 다 찾아다녀.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예, 예, 그 차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타고 다니는 직업이 되놓으니까. 예, 시내에서 운전하시더라도 네네. 조금 전까지 신호가 걸리면 항상 발을 미리 떼는 연습도 하시고. 아, 예. 정차하기 전까지. 예, 끝까지 막 밟고 가거든요, 사실. 예, 예, 습관이 돼서. 예, 예. 근데 이제 발을 딱 떼시고. 예, 예. 지금 뗐거든요. 예. 예. 이제 추월할 때만 살짝 밟아주고. 아이고, 그냥 조금만 밟아도. 힘이 좋죠. 예, 힘이 좋네, 예. 아이고, 뭐, 시운전 더 이상 필요가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됐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나가 오고 싶더라고요. 사장님 얼굴도 안 뵙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있습니다. 예, 내가 내려가면 통영 우리 지인분들한테 좀 연락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이렇게 좋은 제품은 홍보가 많이 돼야 되죠. 예. 어이. 지금 여름하셔도 굉장히 편하게 와버리시나. 지금 앞서서 거의 뭐, 네. 뭐 뗐다, 어, 밟았다, 조금 밟았다, 이렇거든요. 오른쪽으로 봐. 예. 떼고. 예, 여기서 떼버리셔야 돼. 무조건 예. 떼셔야 돼. 여기는 속도가 더 붙어버려요, 사장님. 예, 그렇네. 부르기 잡아야 돼. 예.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하시면 되고. 예, 예. 예. 그때 전화가 좀 빨리 왔을 건데. 토요일 날 우리 딸을 취했어요. 예. 예, 예식을 제가 오늘 왔습니다. 아, 사장님 큰일 안 하나 하셨네. 예, 그래서 나 스타일은 빨리 와야 되거든요. 전화가 한 2, 3일, 막 내일 가야 돼. 전화하면. 참 표현이. 상이 그런데요. 딸을 예했다 뭐 이러는데 딸을 치웠습니다. 네. 우리 토형 사람들 야, 그 사투리. 저기서 예. 우회전 하셔도 우회전. 예. 딸 치웠다. 아, 그래도 큰 대사 하나 지르셨네. 예, 아이고 그것도 뭐 한번 해봐야 다음에 하면 잘하겠는데. 아, 정신이 없어. 뭐 어떻게 뭐 행동했는지 그것도 생각도 안 나고요. 예예. 약간 오르막인데도 악셀레터를 떼도 오르막이에요. 그런 게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예. 그래서 아까 그 배기에 넣었던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예. 그러면 이제 원리가 앞에는 범핑. 예. 예. 차고 들어오고 뒤에는 빼주고 땡기주고 하는 예. 그 역할 안에. 그렇습니다. 베어링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지요? 예, 전혀 그런 거 안 들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예. 그게 같이 이렇게. 작동하네요. 네. 베어링이라는 게 들어있다면 그건 소모품입니다, 사장님. 근데 저희들은 그런 작동원리가 없기 때문에 소모품이 아니고 이건 영원히 영구적으로 첫째 하실 때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특허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 1차선 타셔가지고 예. 신호에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예, 예. 여기서 미리 떼셔야 돼. 예. 밟고 계시면 안 돼. 예. 습관적으로 밟고 계시는 거야, 지금? 예, 그렇죠. 워낙 차가 땡기놓으니까, 예, 그동안에. 근데 계속 밀고 오잖아, 사장님. 예. 여기서 다시 나가야 돼. 네. 예. 아니, 그동안에 너무 뒤에서 땡겼어요. 네, 맞아요. 스포트 많이 땡긴다고 하더라고. 좀 땡기고, 마음 먹고, 좀 신경을 써야 가고 잘. 예. 그리하고, 조금 전에 강조 오면서도, 오르막에 올라가는데, 110인데, 조금 더 가고 싶는데, 조금 더 밟으니까, 아이 RPM이 한 4000까지 올라갑니다. 아, 맞아요. 여기 저
그 통영에서 오시다 보면 순천 그 고객길이 예예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고바 회장님. 지금 나 그 이야기거든요. 예, 거기서. 거기서 힘 많이 딸려 버리네. 예예 예. 120 갈라니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예웅 예. 하고 이제 올라가 차고 올라가는데 이제 오늘 가면서 이제 그걸 느끼겠네요. 그 제대로 느끼시죠. 딱 거기 가면 제대로 알아요. 예예 그 딱 보고 예, 나가 있습니다. 예. 예. 좋네. 확실히도 많이 안 받고. 그럼 이제 이 우리 설정하는 데서는 누적 뭐 연비가 있고 무슨 연비가 있고 이런 그렇죠. 세 가지가 있던데 그냥 네. 아무 그건 관계 없지요. 네, 뭐, 예, 예. 그 적정하는 게. 예, 예. 상관없습니다. 예. 사장님께서는 매일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 평균 연비가 항상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예, 예, 예. 있습니다. 그거 딱 뭐 비교해 보시면 나오시지. 예, 좀 신경 쓰면 한 8km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장님 잘 나오신 거예요, 그 정도면. 예, 예. 거의 뭐 급하게 안 하거든요. 예. 급 출발, 급 점거를 잘 안 해. 사장님 그렇게 연비 안 나와요. 예. 사장님 연비 운전 잘 하시는 거지. 예, 예. 그럼 이제 이 해놔 놓으면 더 잘 나오겠는데. 연비 운전 하시면 또 더 잘 나오지, 사장님. 예, 신경 쓰면. 예. 예. 신경 써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신경 안 쓰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연비가 잘 나오지? 예. 아주 저 속인데 아주 부드럽게 가는 느낌. 그죠, 사장님? 그냥 가는 느낌. 예. 예. 그런데 예. 아, 그래서 거의 안 밟았거든요, 지금. 예, 조금 밟았다 떼고. 네. 어우.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돼. 제대로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걸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발 떼셔야 돼, 신호. 예, 예. 습관이 오. 이제. 습관이 항상 근데, 그렇게 돼 있으세요, 지금 밟고 계시는 게. 항상 이제 그렇게 끝까지 가다가 예, 여기서 예, 이제 브레이크 떼고. 예. 그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좀 당분간. 그게 좀 가겠네. 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바뀌더라고요. 예. 계속 밀어주니까. 야, 사장님, 이쪽 오른쪽.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 몸으로 좀 느끼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